서울 지역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 마곡, 여의도, 구로 등 일자리 밀집지로 집계되었는데 강서구는 2023년 4월 기준 42만 4,200건으로 젊은 층 수요가 많은 직주근접 일자리 자족 도시임을 증명했습니다. 강동구는 하락장 이후 2023년 9월 강동구 대장아파트인 고덕그라시움과 아르테온이 각각 16억대 후반을 기록하며 입지의 가치를 증명했는데요. 서울의 동서지역을 대표하는 강서구와 강동구 두 지역 중 어느 곳이 더 상급지일까요? 오늘은 개발호재와 입지 분석을 통한 강동구와 강서구의 입지를 비교해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강동구의 30평형 평균 아파트 실거래가는 7억 5천만 원이고 강동구 대장아파트인 고덕그라시움 아르테온의 30평대 실거래가는 각각 16억 8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 기준 강서구의 30평대 평균 아파트 실거래가는 6억 9천만 원이며 강서구 대장아파트 마고갬밸리 7단지 30평대 실거래가는 15억 4천만 원으로 강동구의 시세가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서구의 2023년 하반기부터 2026년 하반기까지 확정된 신규 입주의 적물량은 1,464세대고 강동구는 18,758세대로 강동구가 압도적이며 2023년 3분기 신고가는 강서구 14건, 강동구 8건으로 공급 리스크는 강동구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2023년 상반기 역전세는 강동구 530건, 강서구 547건이며 2020년 상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미분양은 강서구 170건, 강동구 212건으로 시장 분위기는 두 지역이 비슷한 편입니다. 2023년 직장인 평균 연봉은 강서구 4,890만 원, 강동구 4,980만 원으로 비슷한 편이지만 2023년 기준 일자리 자족도시인 마곡의 입지가 일자리 공급에선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강동구는 45만 명이고 강서구는 송파 다음으로 서울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56만 명이며 2020년 상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강서구는 3%대 인구가 증가했고 강동구는 4.6% 증가하였습니다. 강서구는 화곡역을 중심으로 한 상권과 김포공항에 3,980개의 단일 상권 이형성되어 있으며 강동구는 천옥, 길동, 암사동 등 4,600개의 단일 상권으로 전체 상권은 강동구의 규모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동구는 명일동, 고덕동 360개, 강서구는 발산역과 마곡 인근 290개의 학원가로 학군의 규모는 서울 3대 학군지 목동생활권인 강서구의 학군이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동구에는 2025년까지 3만 8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25개 기업이 입주하는 고덕비즈밸리의 일자리 공급 호재와 천호동 재개발, 8호선과 9호선 연장, 5호선 직결화 등 다양한 개발 호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동구를 지나는 세종포천고속도로 사업이 2025년 개통 예정이며 GTX-DTA 당선 검토 등 서울의 변두리로 인식되던 강동구의 교통 조건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강서구의 경우 화곡동과 공항동의 재개발 호재와 마곡에서 시작해 계양테크노밸리, 부천대장지구까지 간선급행버스 SBRT로 연결되는 마곡산업단지 확장으로 일자리 공급 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또한 강서구는 마포와 구로여의도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까지 출퇴근이 가능하고 마곡산업단지 등 자체 일자리 공급지이며 여의도 재건축과 용산국제 업무지구의 개발수혜 지역입니다. 강서구는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많았던 리스크로 개발 압력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대형 일자리 공급과 재개발 압력 등으로 강서구의 개발 속도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기준 일자리 자족 기능과 주요 일자리 접근성은 강서구가 유리하지만 강동구는 서울 최상급지인 강남 3구와 마용성광 다음의 상급지로 인식되고 있고 일자리 공급에 호재도 있어 두 지역 모두 미래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동서를 대표하는 강서구와 강동구 두 지역 중 어느 곳이 더 상급지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